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벽을 잡으시고 그냥 이 정도로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면 힙 라인이 올라가고 이쁜 다리도 완성됩니다. 쉬워요. 아주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쪽 사이도 빠지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화장실인데요. 제가 이것만은 지키려고 했지만 저만의 이렇게 특별한 세안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저의 이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화장솜을 준비하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쓱싹쓱싹 지우는 법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이 눈가 위에 살이 얇아서 나중에 되면 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젖은 화장솜을 이렇게 눈에 좀 이렇게 얹혀 놓으셔야 돼요. 최대한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키 포인트예요. 네. 최대한 손에 힘을 빼고 해주셔야 되거든요. 피부 결을 반대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코에 저희 이제 피지가 많잖아요. 여름철이다 보면 아마 이렇게 땀이 많이 나니까 피지가 많이 분비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T존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세세하게 정말 섬세하게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지워주세요. 폼클렌징 짜시고 바로 얼굴을 비비시는 분 있죠. 절대 그러면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서 안 좋고요. 손바닥에 적당량을 짜서 이렇게 거품을 충분히 내주셔야 돼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안으로. 마지막은 찬물로 꼭 헹궈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피부가 탱탱해지려면 마지막 세안은 찬물로. 세안 끝났습니다. 아니, 네. 아까 화장을 막 하셨던 네. 유빈 씨 모습에서 네. 지금 카메라 보고 지금 한번 이 모습과 아까 그 모습이 네. 크게 달라지지 않나? 말을 왜 더듬으시죠? 달라진 게 없다면서요. 압니다. 많이 달라진 건 하지만 그럼 이제 시청자들이 네. 판단해주세요. 이런 주름이 갑자기 확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아니 근데 아직 20대시잖아요. 그렇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에 이렇게 주름 없는 아주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 눈 밑에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눈 밑에 피로도 좀 깔아앉고 혈색도 아마 좋아지실 거예요. 눈 밑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풀어주시고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인터넷이나 주위 선생님들한테 물어본 방법인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지압을 하게 되면 맨얼굴에 아마 이렇게 빨갛게 일어날 것이고 좀 아플 거예요. 피부가 땡기고 그럴 때 집에 오일이나 수분크림 다들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수분크림을 이렇게 손에 이렇게 발라서 좀 맨들맨들해지잖아요 손이? 그때 이렇게 지압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여드름 피부였어요. 지금도 살짝 여드름이 있는 편인데 제가 효과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세안제에 녹두팩이나 율무팩 있죠. 그거를 이렇게 섞어서 세안을 하게 되면 여드름이 없어진 게 되게 효과를 본 편이에요. 이런 여드름 흉터나 여드름에도 율무나 녹두팩이 아주 좋습니다. 미스코리아 예빈씨도 꾸준한 관리와 예방으로 아름다움을 유지했다니 따라할 만하죠. 저도 여러가지 비법이 있었는데 선배님들도 아마 다양한 비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비법도 가르쳐주세요. 다이어트 여왕 이혜정씨의 일상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100kg에서 살 뺀 거 맞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뺐거든요.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있어요. 개고토라고. 다들 뭐? 개 뭐라고? 그냥 수분이 날아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란 흰자 3개, 흰자 3개, 이제 요 속에 노린자가 들어서 여기 중에 하나인 노린자를 이용해서 제가 저 고구마와 해가지고 개고토에 개, 그 다음에 고구마에 고, 토마토 개고토 식단을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되는데요. 해보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노하우가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해볼게요. 주사 바늘 같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이젠 묘기까지?
노른자를 타고 이제 노린 흰자 세 개만 노른자